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대성불교사를 공부하는 서훈입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중간불교와 사상과 유식사상을 어려운 그 사상 두 개를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다시 이제 대성불교 사람들이 그러면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도대체 부처님이 누구냐, 뭐 이런 그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13강 불상시대라고 해서요, 불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언제 만들어졌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강의 개요와 키워드를 보시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불신 간의 변천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을 색신, 이 인격, 그 다음에 이게 몸을 갖고 계셨던 색신이 있고,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을 하시고 나면 이제 몸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법의 부처님, 그래서 법신의 사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들이, 보살 사상에서 보살님들께서 이렇게 수행을 하셔서 얻는 보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불신간이 변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색신과 보신과 법신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상의 변천인데요. 처음에는 불상이 없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인도 사람들이 부처님의 불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불상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변천에 가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네 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대기, 그 다음에 쿠샤나기, 굽타기, 밀교기, 이렇게 네 개에 걸쳐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불시간의 변천을 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실 우리도 부처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불교에 입문했을 때 도대체 부처님이 누군가? 응?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늘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상을 딱 보면 아, 부처님. 응? 아, 저런 분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 서서히 부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사실은 불교인들에게 부처님과 나의 관계, 부처님이 누구인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한테도 중요하듯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초기 불교의 분들은 사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초기 불교는 언제나 부처님을 눈앞에서 뵈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언제나 계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아, 부처님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그분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시다가 어떻게 됩니까? 인멸을, 부처님이 인멸을 탁 하려고 하시니까, 어머, 제자들이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 우리가 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런 느낌 받잖아요. 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부모님한테 의지하고, 부모님이 늘 나를 이렇게 보살펴 줄 것 같은데,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람이 무슨 걱정을 먼저 해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나는 어떡하지? 누구를 의지하지? 부모님 돌아가신 건 별로 걱정 안 해, 그치, 우리가? 자기를 걱정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의 인멸이 사실화되니까 굉장히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어떻게 물었죠?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면, 열반에 드시고 나면, 우리를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 의지해서 수행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건데. 예? 예? 그렇죠. 자덕명, 법덕명. 그렇죠. 우리 너무 여러 번 했잖아요. 네? 자덕명, 예, 법덕명. 스스로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교훈을 남기셨는데, 스스로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법에 의지해라. 그 다음에 이제 빨리어에 있는 대열반경에는 부처님께서 내가 설법한 법과 율, 계율이죠. 계율을 내가 열반에 들고 나면 너희들의 스승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기셔서 이제 부처님 인멸하시고 나면 부처님과 법이 이제 동격화되는 거예요. 부처님 이꼴 이제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처님은 법이 됐기 때문에 영원하게 사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사람들이 이제 뭔가 다른 부처님, 자기가 의지할 것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첫째는
번째는 이제 부처님을 대신하는 부처님을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법이 인격화된 부처님. 부처님을 이제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대신하는 부처님을 찾아놨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부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부처님이 82세상에 80을 사시다 간 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부처가 되신 건 고탈타 시타르타가 부처가 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부처님 일대기에 보면 6년간 수행해서 보르시나무에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됐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부처님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 이미 전생에 많은 생, 과거생에 많은 과거생에 보살로서 어떻게 해요? 수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행을 닦아오신 분이다. 그러다가 이제 이 생에 뭐예요?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샘플을 보이기 위해서 사바세계 오셔서 80년간 사시다 가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과거생에 부처님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예, 본생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보살님 너무 공부를 잘하셔서 오래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담은 것을 우리가 본생담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우리가 자타카 이야기라고 해서 자타카 스토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사슴도 나오고 뭐도 호랑이도 나오고 토끼도 나오고 이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구제하는 이런 이제 부처님의 과거생 이야기 나오는데 과거생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과거생에 수행자일 때 부처님이 계셨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과거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 몇 불? 과거 칠불.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과거 칠불이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이 어떤 분에게 수기를 받습니까? 네, 그렇죠. 연등불 수기. 우리 금강경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과거불인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고 너는 이제 언젠가 석가모니라고 하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본생담 이야기에 이제 과거불이 나와요. 그러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그럼 또 뭐가 있겠어요? 미래가 있죠. 그래서 미래는 뭐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는 미륵불이 계셔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불에게 수기를 해서 너는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다른 이제 많은 부처님이 나오시는데 사람들이 또 이것에만 또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다불사상이 나옵니다. 다불사상은 뭐냐면 지금 이 현세에도 이 사바세계 아닌 다른 동서남북 우리가 시방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시방에 불국토에 부처님이 계셔서 부처님께서 지금도 설법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죠? 서방세계 아미타불. 그래서 우리가 두고 극락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미타불은 지금도 서방에서 이제 법문을 하고 설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극락 가면 부처님을 바로 뵙고 설법을 바로 듣는 거죠. 무슨 뭐 나중에 듣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방의 아촉불 같은 이런 부처님이 계신다고 이제 이게 다불 사상인데요. 많은 부처님이 동시에 현세에 많은 불국토에서 이제 그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예요? 한 분이신 거예요. 그 우리 사바세계 우리 중생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부처님의 다른 부처님의 상을 구하는데 이것이 이제 가능한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법을 중심으로 한 불타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 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 자체가 부처님의 원래 몸이라는 거예요. 법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으신 몸 자체가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 거 그건 뭐예요? 우리 인간 사바세계 올라니까 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하신이면서 색신 색이 뭐예요? 이 몸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법신 부처님의 법. 예. 그래서 이렇게 법신과 색신과 법신으로 나누어서 이제 두 개의 부처님의 본래 법은 법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부처님, 예? 영원한 법신불, 예? 법신불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사 이 하연하신 색신불이 없어졌다 해도 부처님은 영원히
법으로서 상주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부처님 임멸 후에 부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불법, 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법은 곧 말하자면 법은 법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도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부처님이 딱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근본 불교에서 이제 부파 불교로 가는데 대성 불교에서는 거기다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 신설에서 대성 불교가 오면 삼신설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신설은 뭡니까? 예, 색신과 예, 법신으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삼신설은 색신과 예, 보신과 이제 법신 이렇게 해서 이 삼신설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게 보신이에요. 보신. 이 보신이 탄생하게 되는 이유는 보신이 탄생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대성 사상에서는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보살이 돼서 수행을 해서 부처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대성불교의 핵심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대성보살은 원과 행 원과 행이 두 개가 원만 부족해야 되는데 이 원이라는 게 뭡니까? 보살의 십지에 들어갈 때 처음에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느 만큼의 중생을 구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서원을 세우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과 행이 원만하게 성취할 때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대신 부처님이 누구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무량수경에 나오는 법장보살입니다. 법장보살은 보살의 원을 세워서 그 다음에 수행을 하시다가 48대 원이죠. 48대 원을 세워서 그것이 수행에 성취하셔서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서방의 아미타불이 되신 겁니다. 근데 법장보살님만 아미타불만 보신이냐? 그건 아니죠. 많은 간센보살님도 보신이고 하신이자 보신이고 전부 다 이 보살로서 원이 성취된 이게 보신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중국어로 이게 뭐냐면 원이 성취되어서 받는 몸. 예? 우리가 보답하다 할 때 보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받는 몸이기 때문에 누구나 보살로서 수행을 해서 성취해서 부처님이 된 그 몸은 다 보신이에요. 이게 이제 그 대성보살의 대성사상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이 보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대성불교에서는 색신, 그 다음에 보신, 그리고 법신의 부처님이 계신다고 해서 이렇게 삼신의 부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불상의 변천을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자신도 우리가 이렇게 이 초기 경전을 보면 본인이 특별하게 누구에게 뭐 숭배한다든지 예배한다든지 하는 대상이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기에 부처님께서 이 열반을 하셨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불상을 만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했죠? 부처님의 사리를? 예? 부처님의 사리를 불탑을 만들었죠. 사리를 모시는 불탑을 봉행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아쇼카 왕이 몇 개요? 8만 예, 4천 개의 불탑을 전 인도에 이제 그러니까 불탑이 바로 부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 몸에서 나온 살이니까 부처님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그 산치대탑 같은 데를 가보면 거기에는 부처님의 형상이 없고 부처님의 형상을 대신하는 보리수, 그렇죠? 보리수나 법륜,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부처님의 발
발모양 이런 것들을 이제 대신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형상을 일부러 피한 그런 그 예시 나오는데요. 이 대성불교에 접어들면서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대성불교가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도 공부하시겠지만 굉장히 종교성이 강해서 어떤 그 예배의 대상을 찾기 위해서 불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이 불상이 나오게 된 이유를 물론 그렇기도 해요. 우리가 그 예배의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가 그 집에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쭉 이게 나오 조상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뭐 이렇게 손자 이렇게 쭉 있으면 이렇게 손자가 할아버지 정도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릴 때 잠시 봤으니까 그러니까 잠시 본 분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할아버지는 이런 이런 분이야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3대, 4대 내려오면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 할아버지가 막 대단하신 분이었어, 어떤 분이었어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미지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진 한 장이면 딱 끝나는 거야. 야, 이분이 너 할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면 왜요? 말로 딱 끝나잖아요. 오, 우리 할아버지. 바로 불상도 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부처님을 봤던 제자들은 부처님의 형상이 별로 필요치 않는 거예요. 왜? 이미지가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1대, 2대, 3대, 4대를 가도 사람들이 설명을 해도 이미지가 그려지거든요. 근데 대성불교에 오면 이미 60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처님의 이미지가 잘 형성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부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부처님 너의 스승이 지금 살아 우리의 스승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내 앞에 설법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불상을 나는 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불상 한번 보면 우리 그렇잖아요. 부처님, 맞아 부처님 저런 분이야. 이 인도에서 최초로 불상이 만들어진 곳이 간다라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겠지만 간다라 지방인데 이 간다라 지방은 주로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 불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밀린다. 예? 밀린다의 질문. 밀린다 팡아. 그쵸? 이 밀린다 팡아는 이 그리스의 대왕인 밀린다 대왕이 불교로 귀해서 누구한테 불러요? 예, 나가세나 비구스님에게 불교를 묻는 거잖아요. 이 사람 외국인인 거예요. 이 외국인이 한 번도 보지 않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 부처님이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알고 싶은 거야.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간다라 지방에서 제일 먼저 부처님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초기에 인도에 간다라 지방 부처님은 왜? 난 처음에 그거 보고요. 저긴 줄 알았어요. 저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분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왜 이런 분이 부처님이야? 부처님이 아시아 사람이잖아. 막. 내 어릴 때. 여러분도 그런 당혹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유식사살 했듯이 아는 것만큼 보이니까 자기의 문화만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니까 대단한 머리도 뽀글뽀글하고 뒤에 막 이렇게 원강도 막 하고 코도 크고 부처님이 아시아 사람이었는데 이상하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어떤 신 같아. 우리 어릴 때는 부처님 그 간다라 미술에 부처님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고대기에는 이제 그 기원전 5세기부터 1세기까지는 불상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불탑인데 불탑으로 이제 부처님을 대신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우리 오대보궁 가보면 알잖아요. 나는 이 오대보궁을 저기 가보고 내가 이게 정말 다장스님 대단하시다고. 다장스님 이 불탑을 부처님 사리를 가서 불탑을 만들게. 왜 우리가 부처님을 대신하는 이 바로 고대기에 부처님을 형상화하지 않은 거예요. 특히 이 스투파 우리가 이 불탑을 스투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탑 아니에요 탑. 스투파는 원래 그 인도 사람들이 사람을 죽으면 매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만두 모양으로 이렇게 그냥 무슨 이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탑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상원사에 처음에 보궁 참배 어릴 때 가가지고 너무 놀랬잖아요. 어머 저게 무슨 부처님 보궁이라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언덕인 것 같기도 하고 뭐인 것 같기도 하고 난 그게 굉장히 의문스러웠거든요. 근데 이걸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아, 그게 원래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무덤이었던 거야, 그게. 그리고 어떻게 정선의 그 저기 봉정암, 그다음에 또 어디에 정선의 수만호탑 이런 것들이 이제 탑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다 그다음에 통도사가 나중에 이제 이런 모양으로 가다가 어떻게 갑니까? 단을 만들고 이렇게 해요. 응? 이게 통도사일 거예요. 그래서 5대 보궁이 바로 우리 고대기의 부처님 불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드디어 상원사에 수수께끼가 풀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고대기에는 불사학이 없습니다. 없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5대 보궁을 갔을 때는 그 불탑에 바로 부처님이에요. 예. 부처님을 대신하는 부처님, 정말 진짜 부처님, 법신의 부처님. 그 다음에 이제 쿠샤나기에 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세기부터 그 다음에 4세기까지 여기에서 간다라 지방, 저희 말씀드렸죠? 간다라와 그 다음에 마투라라고 하는 두 지방에서 이제 불상이 만들어집니다. 간다라 지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되게 이국적인 부처님이 만들어지고요. 마투라는 전통적인 인도 분의 좀 이렇게 둥글둥글 아시아형의 그런 부처님이 쿠샤나기에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굽타기에 가면, 이제 외국적인 것은 사라지고, 굽타기에 가면, 요 다음에, 굽타기에 가면 5세기에서 7세기경인데요. 외국적인 부처님은 사라지고, 이제 주로 이런 마투라 계통의 인도 계통의 이제 부처님이 나오시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아잔타 석굴, 굽타기의 가장 유명한 석굴이거든요. 아잔타 석굴 같은 데 가서 부처님의 벽화를 보면 부처님을 형상화하기보다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이제 그, 이, 저기, 뭐야, 그런 상징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굽타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밀교기에 들어가면 이런 부처님 불상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좀 밀교, 힌두이즘적인 그런 밀교 요소가 만들어지는 그런 부처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인도 불교에서 부처님이 어떻게 변천되어 갔고 불상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공부했는데요. 저는 우리가 인생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내가 정말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고 내가 정말 어려운 것을 내가 거부해야 할때 나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참 좋다고 생각해요. 과연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측정.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야, 너 100만 원만 내. 그럼 나 이제 1000만 원 만들어 줄게. 우리 그거 얼마나 그 거부하기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거부하기 힘든 그 순간에도 내가 정말 부처님이면 이때 이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 부처님이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라고 할까? 라고 생각하면 정답이 나오죠. 나는 우리가 그 한국 불교가 스님들이든 제가 불자든지 그 누구든 우리가 늘 아주 어렵고 힘들고 내지는 자기가 언제나 뭔가 결정할 때 부처님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사고를 하면 한국 불교가 절대 부패하든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정법이 영원히 사는 그런 한국 불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라면 절대 부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부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척도고 표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불상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